아까 뭐 혁명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는 사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 말에 그 니카라과 우리가 수교가 안 맺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의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사절단 보내자. 그래서 내가 가겠다. 우리랑 수교가 없는데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남미에 있는 뭐 룰라니 차베스니 온갖 남미에 있는 좌파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미국도 의회에 국회의원들이 한 열댓 명 오고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그럼 내빈 소개를 한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았는데, 쭉 하는데 보니까 딴 사람 때는 그냥 이렇게 박수 하는데, 차베스가 나가니까 베네수엘라에 전부 다 일어나서 열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서 모자 던지고 한우통 던지고.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아는 차베스는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차베스라는 게 약간 좀 돌출기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대단히 대중적 열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잖아요. 니카라과는 다른 나라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그렇게 열광적인 환호와 환영을 받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를 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차베스가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산유국가입니다. 그 산유국가의 석유를 백인들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체결해서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저 매판 자본이라서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되게 가난하고 석유는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런데 야당인 백인표가 아닌 원래의 그 원주민표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차베스, 생긴 것도 좀 원주민처럼 비슷하게 생긴 차베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바꾸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표가 몰려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게 1999년 12월 1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 99년 12월 1일 날. 근데 2000년 1월 1일, 한 달 후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베스가 취임식 때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나 대통령, 나 임기 다 안 채우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모처럼 정권 교체를 했는데, 안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헌법 체제는 이거 갖고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재헌 헌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하고 새로운 헌법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국회를 새로 뽑고 대통령을 새로 뽑겠다. 근데 그걸 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재헌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 당선 총이니까 이미 국회가 거의, 국회는 7대 3으로 여세야 대 국회였어요. 그 당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나 비슷한 여세야 대 국회였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로 헌법을 제안해서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 헌법 안에는 그런 석유재산이나 국가기관산업에 대한 국유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인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한 레벨로 그걸 넣었습니다. 넣고 다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8대2로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사들을 일거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국유화를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그 남는 재산을 가지고 뭐 했냐, 거기가 워낙 빈부격차가 심해서 문맹이 51%입니다 문맹이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51%예요. 걔들 전체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상 교육을 시켜줬어요. 등록금 없이, 입학금, 월세금 없이 교육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겨요. 가난한 집 사람들이 애들이 12, 13살만 되면은 나가서 뭐 끈팔이다가 뭐 해서 벌어가지고 그 집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빵도 사, 빵을 만들고 우유도 사 먹고 하는 거예요. 의미교육을 시키니까는 끈팔이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반발이, 가난한 사람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동네마다 빵가게를 만들어주겠다. 동네마다 이렇게 유럽범 이렇게 꽝 이렇게 큰 데다가 구워다 굽는 거 있죠. 안에서 넣었다 뺐다 해서 빵이 크게 굽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동네마다 만들어주고, 학교를 안 보내는 학부모들은 빵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집권을 하다 죽은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18년 됐으니까 나이 30대까지 컸잖아요. 근데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혁명이라는 게 의회주의적 방법을 통한 혁명을 한 겁니다. 의회주의적 방법을 통한 혁명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차베스 너무 몰랐네, 우리가. 유엔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미국 욕하고 그러면 그게 좀 약간 돌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네. 본질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뿐이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까 혁명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의회주의적인 방법을 통한 혁명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나치 협력자들이 이름도 숨기고 얼굴도 변장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 남미 같은데 숨어서 재산 빼들어 거기 숨어서 있다가 나이가 한 90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각되면 데리고 와서 지금도 사법 처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백선엽 같은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시대 아닙니까? 백선엽이 일제 식민지 앞잡이를 했다는 사업처럼 똑같습니다. 정일관 백선엽이 이거 사업처럼 박정희 사업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그거를 소급입법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1963년에 통과된 반인륜죄에 대한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 국제법에 의하면은 반인륜죄 반민족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고 끝까지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법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인사하고 하려고. 우리가 그 국제법에 가입하면 그 국제법의 조항이 우리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걸 가입하면 자기들이 그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일본. 근데 우리는 일본은 가해자니까 식민지 가해자니까 가입 안 해도 우리는 피해자니까 마땅히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새로 특별법 만들 필요 없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걸로 입법 처리가 그냥 끝나서 우리가 그 조약에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류 문명에 관한 법 반인륜죄에 대한 법을 가입하는 걸로 침파 정리가 지금으로 됩니다.